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핑거 종목 되겠습니다. 핑거 코드번호 16373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9일 오전 10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1월 달도 이제 오늘이 좀 마지막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지수가 오늘 조금 조정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뭐, 빠지거나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좀 21선을 단기적으로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있고, SK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게 좀 조정을 주고 있는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이제 등장한 신규 상장주 핑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 16,000원. 공모가가 이제 16,000원이고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이제 16,000원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90%에서 100%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현재 한 36,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었었고, 그리고 공모가 16,000원 곱하기 이제 그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32,000원이죠. 32,000원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다. 32,000원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는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지지를 줬던 이 부분을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핑거에 대해서 좀 사업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신규로 나와서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핑거. 여기 시가총액이 안 나오네요. 핑거 가지고 왔습니다. 핑거 현재 시가총액은 3,191억 원이고, 이제 코스닥 276위, 외국인 소진율은 0.24%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핀테크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핀테크는 이제 금융하고 기술 합성어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등을 활용해가지고 금융기법과 이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미국, 유럽, 뭐 아시아 태평양,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왜냐면은 이제 비대면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투자할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사람과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핀테크 관련주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핀테크 기업 핑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 기업 개인 간 핀테크 전문 업체 핑거의 박민수 대표님께서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이런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해 회사의 체력을 강화된 상태에서 수익성이 높은 수수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32,000원부터 시작을 했죠. 공모가 대비 이제 최대 100%부터 높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공모가 대비 100% 수익을 내줬던 32,000원부터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41,500원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50%에서 한 200%까지는 수익이 날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어느 정도 35,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쌍바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좀 아래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선을 어떻게 한번 돌파를 해줬나요? 지금 추세선 한번 볼게요.
네, 취재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미흡한데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해줬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신규 상장들 들어오게 되면은 급등 아니면은 상한가인데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한 38,000원까지는 좀 뚫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선보다는 좀 위에 있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 날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핑거 종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핑거에 대해서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AP 투자 연구소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식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와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공부를 좀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요, 7시 45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있다시 매도 전략, 그리고 당일 매매 원칙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은요, 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48분에는 김용재 소장님께서 미국 시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시황 같은 것 들이나 이런 전략들을 세어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땡 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 가격을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추천 매수가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6.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 주식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무료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들어오셔가지고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도 한번 해보시면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